안녕하세요, 우린입니다. 오늘은 요 코랄유드 에스쁘아에서 새로 나온 봄 신상 제품으로 해본 겟레디 리듬인데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뭐 연하게 됐네요. 아무튼 오늘은 좀 메이크업 위주라서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들 재미나게 봐주시고요. 영상 시작할게요. 고고! 자, 이렇게 지금 기초까지는 다 바른 상태인데요. 오늘은 이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이 제품은 왜 이렇게 밝게 나오지? 이 제품은 에스쁘아의 코랄 이렇게 찍어야겠다. 이 제품은 에스쁘아의 코랄 뉴드 컬렉션 키트인데요. 이거를 출시되자마자 사놓고 한 번도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리뷰를 따로 찍는 것보단 지금 사용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립크림이랑 틴트 라커 이렇게 두 개랑 붓 그리고 솔직히 이거 종이 케이스 좀 심한 것 같아요. 종이에 스티로폼 껴져 있는데요. 섀도우가 들어있습니다. 섀도우는 대충 이런 색? 근데 완전 종이 케이스예요. 그냥 종이 구겨지는 케이스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일단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에스쁘아 제품을 사용할 거니까 에스쁘아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게요. 이 제품은 프로테일러 아이보리 웜 이거 사용해 볼게요. 브러쉬는 이니스프리 파운데이션 브러쉬 제가 추천했던 거 사용해 보겠습니다. 손등에 짜서 얼굴에 찍어줄게요. 브러쉬로 톡톡톡 하면서 커버력을 높여주면서 펴줄게요. 얼굴에 붉은기가 많아서 그런지 커버력은 별로예요. 이 제품이 살짝 핑크기가 돌아서 아마 아이보리 퓨어인가? 그게 더 옐로우 베이스일 거예요. 그냥 촉촉하게 사용하기 좋은 파운데이션. 이런 식으로 발라줄게요. 코에도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했으니까 컨실러. 밖에 지금 설거지 때문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눈앞에 두고 찾았네요. 오늘도 그냥 맥 컨실러 팔레트 쓸게요. 브러쉬는 정샘물 컨실러 브러쉬 라지. 거울이 없다. 얼굴에 커버가 좀 안 된 부분을 컨실러로 가려줍니다. 저는 약간 요 코 쪽에도 얼룩 남는 걸 싫어해서. 뒤에 배경 오랜만에 보시죠? 제가 요새 진짜 침대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입 주변에 노란 것도. 쿠션 같은 걸로 좀 두드려줄게요. 미스트는 어디 갔지? 이렇게 하고서 이제 파우더. 저는 파우더 처리를 꼭 해주고 있어서 브러쉬는 이니스프리의 파우더 브러쉬를 이용해 볼게요. 브러쉬가 안 보여서 눈썹 그려주고 싶다. 이렇게 콩콩콩콩콩. 너무 졸려요. 오늘 새벽에 늦잠 자가지고 제가 요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어젠 또 새벽에 잤어요. 딴짓하다가 딴짓이 제일 위험해. 아무 생각 없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졸릴 때 자야 되는데 또 강아지랑 아지가 맨날 제 침대 저 머리 제가 눕는 데서 자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걸 마무리 할게요. 쉐이딩.
쉐이딩은 삐아의 8번 피넛 블로썸. 이 색상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요 외곽부터 할게요. 여기도 오늘은 친구들이랑 가로수길을 가요. 원래 좀 사람 없고 이런 데 가자 했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딱히 어딜 가나 사람은 많고 주말이니까. 이제 코에 음영을 넣어줄 건데 오늘은 조금 부드러운 피카소의 206A를 사용을 해볼게요. 저는 콧볼이 중요합니다. 평일에 엄마 시간 되면 이케아 가기로 했는데 이케아 가서 앞까지 튀어나오는 거를 사야겠어요. 그게 진짜 편하거든요. 저쪽에는 있는데 그게 근데 그게 한 8,000원, 9,000원 밖에 안 해서 진짜 잘 깨져요. 한번 깨져가지고 거울만 간 거거든요. 거울은 그냥 집에 있던 거 아빠가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쉐이딩도 간단히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눈썹. 눈썹은 에스쁘아의 스톤 브라운. 요 브러쉬까지 세트로 주는 제품이 있는데요.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써볼게요. 요새 눈썹 끝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서 기르고 있어요. 눈썹을 빗어주시고. 이 브러쉬가 카브로, 베네피트 카브로우에 비해서는 좀 통통해요. 그래서 그냥 면을 채우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조금 선을 그리기에는 불편한? 대충 면을 채우고 오늘은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로 끝을 정리해볼게요. 원래 카브로우로 정리하는데 오늘은 좀 연하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로 앞을 좀 더 두꺼운 일자로 앞에는 스크럽 브러쉬로 풀어주기. 괜찮다. 여기도 됐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드디어 이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요. 색이 되게 애매해요. 그죠? 다 너무 연해요. 여기다가 쓴 색상을 사진을 넣고 처음에는 비주를 써보겠습니다. 같이 온 브러쉬로 블러셔 브러쉬라 치기엔 너무 작고 섀도우 브러쉬라 치기엔 또 너무 납작하고 한번 여기다 베이스로 발라볼게요. 일단은 입자가 굉장히 곱네요. 가루날림이 좀 심해요. 이게 약간 코 쉐이딩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이렇게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가루날림이 심해요. 이게 까만 스티로폼 같은 거라서 가루날림이 확 느껴져요. 스와르라는 색을. 어우, 브러쉬가 너무 별로야. 약간 심오한데요. 근데 색상이 제가 방금 사용한 베이스보다 연해요. 이럴 거면 언더에다가 칠할게요. 아무리 본 컬렉션이지만 너무 색에 명암이 없는 거 아닌가요? 발색도 잘 되고 좋은데 너무 기본톤? 약간 기본톤 없으신 분들이 사셔도 나쁘진 않겠네요. 이 다음에 좀 진한 색으로 이번에는 레브를 써볼게요. 레브. 좀 이건 짙어요. 이건 좀 짙어졌어요. 살짝. 근데
또 엄청 짙진 않아요. 조금 눈에 음영을 줘봅니다. 이렇게 갈색 두 개치고 세 개 다 너무 연하다. 그죠? 갈색이 그냥 부드러운데 딱 제 눈에 주름이 많아서 이렇게 음영만 쓰진 않거든요. 그 점이 되게 아쉽네요. 펄 섀도우를 이니스프리의 별빛 부서지는 거리래요. 별빛? 약간 이러한 색상. 아까 요렇게 같이 들어있던 요 납작 섀도우로 바를게요. 펄 섀도우 바르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 엄청 좋진 않은데 차라리 좀 풀어지는 브러쉬를 하지 납작한 브러쉬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이렇게 뭐가 또 엄청 거친 편은 아니라서 펄 섀도우가 확 올라오진 않아요. 여러 번 덧발라야 되는? 좀 이 정도만 하고 제일 진한 색인 가르송으로 조금만 더 진한 음영을 줄게요. 아, 근데 정말 소용없다. 일단 아이라인부터 그려야겠어요. 아이라인은 삐아의 20번 재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동색인데 삐아 아이라이너는 항상 말하듯이 너무 금방 굳어요. 오늘은 그려지려나? 안 그려진다. 그려진다. 일단은 눈선에 맞춰서 이렇게 선에만 맞춰줄게요. 이거 끝에 살짝만. 이 정도만 대충. 여기도. 여기는 그려지지가 않아요. 아, 삐아 라인은 너무 답답해. 대충 이렇게 채워주고서 다시 브러쉬로, 또 저번에 추천했던 이니스프리의 이 작은 브러쉬로 아까 사용한 이 까르송을 묻혀서 음영을 줘볼게요. 작은 브러쉬로 하면 조금 더 진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눈 끝으로 굳이 라인 길게 안 그려도 될 느낌으로 해줄게요. 뷰러. 뷰러. 일단 뷰러를 해줄게요. 뷰러를 원래 마키아주로 쓰는데 지금 시세이로밖에 안 보여서 뒤집어서 찝어주시면 좀 더 컬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전 약간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찝고서 끝쪽 위주로 찝고 그 다음에 뿌리째 위주로 찝거든요. 앞쪽을 꽉꽉꽉 찝어줍니다. 이제 붓펜 라이너, 삐아 붓펜 라이너 3번 초코 브라운으로 점막을 채워줄게요. 이렇게 얘를 아래다 두고 채워줍니다. 약간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속눈썹 눌러주고 그 위쪽으로 라인 정리. 이쪽에도 살짝 해주고 깔끔하게 하고 다시 작은 브러쉬로 진한 색을 묻혀서. 나 이게 진한 색이 별로 안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섀도우 팔레트가 전체적으로 연하니까 화장이 진하게 안 돼요. 눈 끝쪽이랑 눈 앞쪽에 음영을 조금만 더 줄게요. 발색은 잘 되는데 딱 그 밝은 느낌에서 멈추네요. 펄 섀도우 머슬 마니아를 손가락에 묻혀서 쓸게요. 이렇게 가운데 한 두 번 정도. 얘도 여기 좀 진하네. 털고 다시 뷰러를 해주고 마스카라를 할게요. 키스미 거 같은데요, 그죠? 히로인 마스카라 기본을 바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바르고 여기도 앞쪽 위주로 이렇게 해줍니다. 와우, 블러셔. 몇 시지? 슬슬 블러셔랑 립 바르고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 생각에는 이게 블러셔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블러셔를 이거는 그나마 예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그래도 나름 이거 블러셔로 들어있는데 이거 써볼까요? 그래도 그나마 좀 풀리는 브러쉬니까 발색이 엄청 잘 되긴 해요. 그래서 손등에 좀 털어주고. 아, 근데 너무 작다. 브러쉬 가져올게. 여기 있는 거 써야겠다. 리얼테크닉의 블러셔 브러쉬를 차라리 쓸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묻히지? 너무 작아서 이렇게 묻힐게요. 접고서. 어, 생각보다 진한데? 너무 진해요. 브러쉬가 피카소 포니 14번 이런 걸로 써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피카소 포니 14번인데요. 이번엔 옆에 있는 좀 밝은 색을 써볼게요. 이 안쪽에. 역시 작은 브러쉬를 써야 되네요. 좀 살구색 느낌이 이 제품은 예쁘네요. 근데 같이 들어있던 브러쉬가 너무 별론 것 같아요. 너무 진한 것 같아. 그래도 다 발랐으니까 이번에는 하이라이터로 이 베네피트의 단델리온 트윙클을 바를게요. 이것도 피카소 포니 잘 털고 포니로 바를게요. 약간 이쪽 블러셔가 경계질 수 있는 부분에다가, 그리고 코. 끝. 립! 립 발색을 한번 볼까요? 형광기가 있는 핑크 코랄 색상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립크림이고 이게 틴트인데요. 립크림은 실제로 형광기가 조금 더 있고요. 이렇게 틴트는 레드로 조금 더 무난한 느낌이 드네요. 하나만 바르면 섭섭하니까 립크림부터 바르고 틴트를 발라볼게요. 흰기가 이렇게 심합니다. 입술이 제가 많이 건조했나봐요. 그죠? 어머? 깜짝이야. 이런 느낌? 어, 저한테 좀 뜨네요. 흰기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나봐요. 입술에 밀착되는 느낌보다는 얹어있는 느낌이 강하고요. 진짜 안 어울린다, 그죠?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내린다고 한들 뜨네요, 조금. 그죠? 어쩔 수 없나봐요. 제가 흰기를 잘 뱉어내는 타입이라서. 어때요? 자, 그럼 이제 립을 이걸 지우고 틴트를 바를게요. 외곽 쪽은 괜찮은 것 같아서 안쪽만 지울게요. 안쪽만 틴트를 발라서 좀 같이 발라볼게요. 틴트를 이상한 냄새 나. 이게 뭔 냄새지? 그건데 이거? 약간 좋게 얘기하면 과일향이고, 그 학교 앞에서 그 본드 같은 걸로 풍선 불던 그 있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 가짜 냄새가 살짝 나네요. 이거 색깔 이쁘다. 이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때요?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때요? 이렇게 해서 제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생각보다 이 제품들이 굉장히 연해서 연하게만 됐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진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 이상으로 더 연하게 된 것 같고. 아, 틴트가 쓰다. 약간 기본 섀도우 없으시고 기본 섀도우 없는데 조금 베이스 색으로 사용하거나 좀 블러셔로 바르고 싶은. 근데 이걸 블러셔로 사용하시려면 피카소 포니 같은 브러쉬가 있어야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무튼 그런 거 아니면 엄청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틴트는 뭐 약간 데일리로 바르기 예쁜 것 같고, 블러셔도 연한 색 쓰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끝냈는데요. 머리라도 빗고 끝낼까요? 제가 요새 계속, 제가 저번에 고데기한 방법을 까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성공했거든요, 드라이기로. 근데 여기는 또 엉망이에요. 제가 지금 다시 마스터하고 있거든요. 다시 하면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겟레디가 도움이 되셨을진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기계 같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